안녕하세요. 김지연 프로입니다. 오늘은 새로 출시된 스트레드 XR 우드로 우드를 좀 더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드라이버처럼 쳐야 되는지 아이언처럼 쳐야 되는지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드라이버처럼 치는 게 편하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거는 볼 위치인데요. 볼 위치를 보는 이유는 볼 위치가 너무 오른쪽에 가게 되면 좀 미스샷이 많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라이버처럼 똑같이 왼발 뒤꿈치에 공을 두고 샷을 하는데요. 네, 아마추어 분들이 이 우드를 치실 때 이거를 완전 이렇게 찍어 쳐야 되는지 아니면 쓸어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요. 아이언처럼 이렇게 찍어 치시는 것보다는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쓸어 치시면 더 쉽고 멀리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드라이버 치는 것처럼 쳤는데 이렇게 치시면 좀 더 거리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탄도도 잘 나와서 치시는데 정말 수월하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 쉽죠?